선생님이 또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제 어차피 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연봉은 한 3,500에서 4,000 정도 책정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남자건 여자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첫 시작이 그러니까 저희 조 애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 2,000을 받고 시작한 사람들은 4,000, 5,000이나 6,000, 7,000 가게 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연봉 인상률이란 게 물가 상승률에 기반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액수로 시작하면 그만큼 빨리 목표치로 도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자기가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 길로 가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 길을 도전을 하되 연봉이란 부분도 항상 그 어떤 자기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중요한 요인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저희 카페가 후딱 2단계인데 댓글 하나 가는데 3초 정도 걸립니다. 네, 그거 하면 10분이면 한 200개를 다시 조금씩만 노력하면은 금방 나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진력해서 저희 학원 그만 다니게 되더라도 열심히 댓글 다셔가지고 일단 선생님한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조 대장 원기샵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명이 됐네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같이 열심히 해준 조원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목표가 일단은 취업 목표로 영업을 하는 걸 텐데 다 고득 좀 받고 또 취업이 있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 3조 조장 2개월 동안 맡았고요. 네, 조원들이 너무 열심히 잘 해줘서 저희 조는 뭐 이렇게 나오자 없이 훌륭하게 맞춰서 그게 너무 3조 한 명도 나오자 없어? 네. 네, 저희는 한 번도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모두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조 조장 김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원래 네 명이었는데 브리퍼 커플이 그래서 유종님이를 묶어주고 보면 포장을 못 빼드는데 그래도 민소 오빠랑 다 열심히 해줘서 점수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평균이 고마웠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조 조장 홍경은이고요. 아, 저희 조는 한 번 빼고 다 1등을 했던 조였어요. 그래서 저희 조들이 다 열심히, 조원들이 다 열심히 해줘서 그런 결과를 얻었던 것 같아서 먼저 고맙고요. 그리고 두 달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비록 인사는 잘 안 했지만 이제 마지막 시험 2월 달 마지막 시험 보면서 다들 좋은 결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웃어준다는 이양재입니다. 아, 저희 조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열심히 하기도 했고 정말 이제 마지막 이제 시험만 나왔는데 다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결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데 막 두 달 동안 뭐 공부하면서 같이 힘든 것도 있었고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피터 쌤을 알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이 학원 되게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진짜 이 학원 온 게 진짜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거는 아부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정말 잘 와서 한 것 같고 목표 점수는 아직 도달 못했지만 나중에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도 목표 점수 도달하지 못한 것도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조 조장 맡고 있었고요. 저희 조 한 명이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못 왔는데 너무 화목하고 네, 서로 좀 지식을 공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실력도 이렇게 많이 차이 안 나가지고 서로 되게 도와가면서 단어도 서로 찾아가고
들어가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아직 이제 목표 점수는 제대로 도달이 안 됐지만, 이번에 보는 그 시험으로 서로 이제 목표 점수 도달하고, 당연하지. 또 이제 학기 시작하면은 같이 스피킹 같은 것도 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제 그렇게 인연이 이어져서 서로 이제 취업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두 달 동안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았고요. 저희 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목표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연락하세요. 연락해.